안녕하십니까. 힐링스쿨 교장 황승수입니다. 23기 힐링스쿨은 2월 6일 날 시작해서 오늘 27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가진 분 아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고혈압 당뇨 가진 분들도 꽤 많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마음이 좀 급해서 오셨는데요. 23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고혈압 혹은 당뇨 아니면 이거 둘 다를 가진 분이 8사람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이제 참 효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자신 소개를 한번 하시죠. 어디서 사시는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이정자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그 이제 다이어트, 이제 체중 줄이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고혈압도 있었다 네. 하셨죠? 고혈압은 한 3, 4년 됐고요. 네. 물론 약을 쓰고 계셨겠죠. 네, 그런데 체중 그 줄이는 걸 네. 관심이 엄청 많았고 네. 다른 데서도 그 많이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다시 뺐다가 요요로 다시 네, 찌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체중이 네.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네. 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은 그런 이런 옛날에 대구에 네. 계실 때부터 제가 이제 TV에서 뵙고 가고 싶었는데 거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으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예, 이번에 현미채식으로 하면 혹시 효과가 있을란가 싶어서 예.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예. 그 기간은 3주인데요. 예. 힐링스쿨이 그 기간에 체중 얼마나 줄였습니까? 저 5.8kg요. 5.8kg. 네. 그러면 뭐 쌀도 안 드시고 아주 뭐 독하게 하셨겠는데. 아,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하실 때 네. 현미를 안 먹고 네. 채소만 먹으면은 네. 체중이 감량이 더 빠르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전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아, 채소만 먹으면 어지럽지 않을까? 네. 배가 고프면 네. 공복감에 어지럼증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가볍고. 근데 일하는데 낮에 일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또 이정자님도 그렇게 우려를 하셨다 했는데 이러면 뭐 어지럽다, 힘이 없다, 뭐 일상생활 하기 힘들다. 네.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네, 정말로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너무 잘 왔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또 저에게 혈압약을 3, 4년 먹던 거를 혈압약을 이제 안 먹어, 복용을 안 해도 된다.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번에 와가지고 너무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네.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 덤으로 네. 혈압약까지 끊게 되는 네. 뭐 그런 이제 효과를 보셨네요.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뭐 평생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뭐, 그거는 아주 뭐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한번 보여주셨네요. 네. 저도 처음에 올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은. 네. 정말로 이렇게 채소만 먹고 가능할까, 일상생활이. 네. 그런데 몸의 변화, 체중도 잘 빠지고, 다른 때 다이어트 할 때보다 훨씬 체중도 잘 빠져요.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한테 제가 여기 홍보대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여기 그만두고 이제 졸업 오늘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뭐 네. 며칠 동안 이렇게 아주 바짝 이렇게 하고 그만둘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먹는 음식의 문제고 먹는 것은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군살이 다 빠질 때까지 지속해도 뭐 아무 이제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예, 저 아직도 그 다이어트 때문에 요요 현상이 생겨서 잘 안 되는 그런 방법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네. 예,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도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체험을 해봤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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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체중을 줄이는데 현미채식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쌀을 드시지 않고 채소, 과일만 먹어도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채우면 효과적으로 빠지더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